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길거리에서 흡연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픈된 흡연 구역도 문제지만 담배를 또 쉽게 접하고 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담배 광고에 늘 노출돼 있죠. 담배는 상점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전시돼 있고 또 달콤한 문구들로 포장돼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담배 광고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상점 안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을 관찰했는데요. 과연 분석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담배와 담배 광고에 온통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담배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값에 담배 회사가 디자인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플레인 패키징입니다. 무광고 표준 담배값을 만들어서 그 담배값 안에 광고도 할 수 없고 정부가 정해준 표준 디자인으로만 쓰게 하는 것. 호주가 대표적인 나라죠. 담배 광고로부터 청소년들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편의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는 담배의 진열과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진열대의 담배 노출과 광고 허용이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특히 흡연에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환경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흡연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하고 또래 집단에 들기 위해 흡연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성인과 달리 매년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금연 교육을 하고 있는 원종화 교수와 금연 상담가 정혜임 선생님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벌써 아이들과는 구면입니다. 학교에서 담배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흡연의 상태가 어떨까? 한 달 끊었다고요. 한 달 끊었다고? 어. 10년 끊었어요. 그래도 대단하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금연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호두암 1위. 폐암이 호두암 목으로 넘어가잖아. 호두암. 담배값에 끔찍한 경고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 끔찍하고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징그러운데요. 그럼 담배 필 때 이거 안 보게 돼요. 아, 그럼요. 그냥 담배만 꺼내고 다시 넣으니까. 저 사진에 본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